아, 이름도 뭐 생일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손합에 놓고 들여다봤었을 때 네. 어찌 보면 내가 19, 20살 넘어오면서부터 남들은 꽃 피고 입히는 대학의 청춘을 보내야지 되는데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전공을 예를 들어 했던 어떤 학업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네. 그게 올고루니 끝까지 쭉 이어지기가 힘이 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본인도 어찌 보면은 17살, 16살 넘고 나서 학업운도 조금 흐려지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처한 현실에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다른 일을 찾고 싶어도 언니가 머리가 조금 맹하다는 얘기가 나와. 응? 맞아요. 그지? 네. 뚜렷하게 어떤 게 있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가 지금 아니라 본인은 지금 아예 그 선택지 자체를 지금 찾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안 그래요? 맞아요. 응. 그리고 나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본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정도 들어서고 나서 지금 그 이후로 둘러봤었을 때그 집에 혹시 상문이 들거나 혹은 누군가 돌아가셨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아주 3년 안쪽으로 드는 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네. 그 안쪽으로 내가 그 집안의 어떤 상문으로 인해서 네. 내 부모님도 같이 금전을 놓고 조금 고력을 겪거나 부부도 자꾸 조금 부딪혔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본인 역시도 어찌 보면 학업의 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의 운기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막혀 있는 격이다 얘기가 나와. 일단은 점사 보러 오셨으니까 나온 대로 비친다 얘기는 다 해드릴게. 그것 때문에 큰일 나서 죽거나 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멍해지고 한 번씩 그러는 영향들이 내 집에서도 영향이 있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붙들고 간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어떤 길을 일단 모색을 해야지 되는 거 플러스 지금 본인이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해줘야지 되겠지. 그거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크게 걸려. 네. 일단은. 근데 나 물어볼게. 그 본인 하고 있는 그 전공이나 이런 게 흔히 그 문과, 이과 이런 걸로 나눴을 때 있는 그 전공이에요? 예체능이에요. 나는 문과, 이과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서. 네. 거기에는 소속이 없고 제3의 어떤 거면 그런 식으로 예체능이든 내 기술이 됐든 뭔가 이런 게 되겠지? 네. 어떤 계통이요? 미용이에요. 미용 네. 쪽이구나. 그렇지. 이런 학업에 이런 어떤 계산하고 문과, 이과적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거를 붙들고 가고는 있는데, 본인이 미용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안 맞는다고만 볼 수는 없어. 근데 본인이 이거를 직업으로 풀어서 끝까지 간다고 했었을 땐또그 자신은 또 없어. 지금. 네. 기술로 제주로 살아라까지도 나쁘지 않고 좋았는데 본인이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 맞아요. 그게 네. 뭐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뭐안 되고 어렵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 그지? 근데 직업이라는 건 그걸 내가 오래 가야 되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조금 힘이 들겠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아예 생판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라기보다는 그래도 미용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는데 네. 둘러볼 게 일단 난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첫째는 본인 하는 게그 머리하고 약간 이런 쪽이야? 사람 얼굴에서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반영구가 됐든지 네.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아, 있는데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나는 그뭐 머리 만지고 이런 네. 것보다도 그런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반영구 시술 내지는 네. 뭐 속눈썹이 됐든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 네. 나는 좀 그런 쪽이 비치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은 해보신 거고.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그렇지? 네. 근데, 네, 약간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머리 이런 것보다 하여튼 얼굴 관련된 건데 그 안에서도 메이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네. 반영구 시술이라든지 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차라리. 네. 그러니까 메이크업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잘 네. 맞춰 하는 것도 괜찮고 좋은데 네. 그걸로만 해서 내가 쭉 가기에는 조금 힘이 들고 버겁다 이거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작게라도 차라리 조그맣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냥 내 가게면 내가 차라리 내가 나갈 때 나가면 되고 내 손님인 거고 내가 주인인 거니까 네.
타고나게 막 영업성이 투철하고 막 사업가 기질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네. 내가 음신하기 편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내면서 자꾸 작게라도 풀어먹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다른 아예 다른 직업은 별로일까요? 힘들어. 아. 본인이 왜 떡볶이 장사하게 뭐 아니 하게? 그냥 궁금해가지고. 에에에. 아예 그걸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얘기가 나와. 아니면 개미용이라도 하든지. 좋은 본인 것 동물 같아요. 좋아하지 않아? 맞아요. 어? 사람도 사람인데 난 자꾸 개가 보이냐? 털짐승들이. 당신은 털짐승들을 다루는 일을 해도 괜찮겠다. 맞아요. 의견면도 생각했었어요. 그죠? 나는 개랑 하여튼 그런 소리 속이랑 그런 게 미치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본인이 택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둘 중에 뭐가 괜찮을까요라고 보면은 나는 동물 쪽도 괜찮을 것 같아. 아까 그랬지. 내가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고 내가 그렇게 저번에 뭐 애견미용원도 사람 안 만나도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일하는 거에서 더 직접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동물에 관한 거를 다루거나 하는 게 본인이 훨씬 수월하고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이거를 물어보러는 왔지만 지금 당장 내가 올 내년에 뭐 크게 어떤 이동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뭐 바꾸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 응? 오래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차라리 하는 건 기존 걸로 대로 냅두되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애견미용 자격증이라도 좀 따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잠시 잠깐이라도 그냥 알바처럼이라도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또 병행해서 일도 해보고 조금 이런 쪽으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 아까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더라? 23살. 그래서 일적으로 조금 풀리고 하는 것도 26, 27수가 들어서야지 본인이 조금 자리에 앉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라고 본인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본인이 그리고 꼼꼼해, 일단. 근데 빨라 보이진 않아. 빠르진 않은데, 대신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또 남들이 놓치는 부분도 본인은 보고 하는 게 있어. 네, 맞는 것 그니까, 같아요. 좀 느린. 빠릿빠릿하고 빨리 손 빠르진 않아, 본인이. 네, 좀 그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다못해 이걸 뭐, 예를 들어 뭐, 베이킹으로 예를 들면, 진짜 막 이런 거, 막 설탕 양도 막 0.3g까지 다 재서 해야 되고, 이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라는 거랑 그 기술은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늘게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건그 안목이 있고 내가 그걸 만지고 다룰 기술이 있고 그걸 꾸준히 갈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건데 본인이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손에 어떤 기술이나 이거를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이해하셨지? 그렇게 하셔야지 될것 같아. 아수나비야. 알겠죠?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근데 진로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가 제일 먼저 거를. 나왔겠지.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맞다. 얘기해준다고 또이 까먹었어.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전 남자친구, 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아니, 다시,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만나야 될지, 만나면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왜 깨진 거를 다시 붙이려고 그래? 저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더 이기적인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쵸, 이기적이긴 한데, 어쨌든 미련이 남은 상황에서 뭔가 진짜 정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다시 만났다가 또 똑같이 헤어지면은 사실 굳이니까 지금 다시 만나는 게. 나는 이런 연애나 이런 재회점을 내가 잘안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얘기해 줄게. 그거 다시 붙이지 마세요, 이어서. 그게 더 나쁜 게, 자기 필요할 때만. 사실은 내가 더 먼저고 이기적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맞죠. 정에 그리워서. 근데 난그 사람이 성격이 유난히 지랄맞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 응? 그런데, 순간에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 괜찮다가 멀쩡하다 갑자기 웃겠다가. 맞아요.
미친놈 마냥. 차라리 처음 그냥 보기에도 좀 예민해 보이고 원래도 좀 화가 많고 막 이러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겠는데, 지 편하고 기분 좋을 땐다 맞춰주는 척하고 그러다가 3분 뒤에 또뭐 하나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승질나고 욱하고. 맞아요, 좀 감정적이에요. 그죠? 네. 그거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어 붙이지 마. 나만 상처받을 일이 더 많을 거야. 그거 하지 마세요. 응? 아, 근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가 점을 그런 걸안 본다는 이유가 네. 보통 대부분은 다 얘기를 해줘도 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근데 때문에 정리를 나는 해야 될안것 그랬으면 좋겠어. 아, 끝나는 마당이라도 멋있는 여자 좀 되면 안 될까요? 어? 왜 질질 끌러대녀? 이미 멋있을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워 담자. 아, 그런가요? 왜 질질거리고 왜 자꾸 매워가지고 그래? 응? 하지 마세요. 키는 본인이 들고 있는 거잖아. 내 의지로 내 소신껏 해서 그냥 끊어내, 잘라내. 아, 네. 아셨어? 네. 응.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내 일의 운기가 안정이 되고 나서 언니 28, 29에 네.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인연도 들어. 28이요? 응. 결혼하고 싶어요. 28에 만나면 내 그런.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결혼 늦게 해라 얘기를 해주는데, 아, 그래요? 본인은 또 근데 보니까 또 28, 29가 되면은 또 네. 인연줄도 비치고 네.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정말요? 꽤 빠르네요. 아, 진짜 좋아요. 네. 그때 궁합 잘 보시고, 그래도 그땐 좋은 인연 든다 소리 나오니까 네. 성급하게 너무 그러지 마. 본인은 자꾸 연애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다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만난 지한달 됐어도 지금 결혼을 할 기세인데, 하지 마시고 좀 네. 참고 기다리셔. 네.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그때 또 그렇게 먼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그 추세로 보면 오히려 일찍인 건 아니잖아. 그쵸. 응? 그때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한참 더 지나가야 돼. 그 중간에는 오히려 남자복 없어. 정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판단 잘 하시고 궁합도 그때나 저래 잘 보시고, 혼사운이 들고 인연이 드는 시기가 크게 온다는 거는 그때 또 많이 인연이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때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나 많이 물어보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경험치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보고 해야 본인 눈이 깨이고 보는 눈이 생기지. 지금 X. 생각해봤자 X. 일단 X고 그 별로. 남자도 전 남친도 X고 그냥 네. 끝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응. 아니, 왜 꽃다운 나이에, 그 시간을 왜 깨진 거를 다시 붙이느라고 왜 난리를 치고 본인만 상처를 셀프로 자꾸 받으려고 그래. 알겠죠? 스스로 가치를 낮추지 맙시다. 네. 알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